그 다음 영화는 크루엘라. 의상이 총 277벌이나 들어갔대. 가발도 240개, 세트만 130개래. 이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펑크 가수인데 니나 하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의 이미지에서 그 패션을 뭔가 이렇게 조합을 한 것 같아. 이 크루엘라의 가장 시그니처한 룩이지. 빨간 드레스, 펑키한 그 머리, 엉망으로 한 머리에 지팡이를 탁 짚고 서 있는 그 장면 딱 생각날 거야. 그 여기에 또 크루엘라의 라이벌로 나오는 남작부인이 있어. 근데 그녀의 또 룩도 볼만하거든. 그녀의 룩은 50년대 그 디올 룩에서 영감을 받은 룩들이야. 두꺼운 패브릭으로 만든 그런 막 구조적인 느낌 있잖아. 뭔가 이렇게 조각상이 막 걸어다니는 느낌이 나거든. 그 둘을 비교하는 느낌이 굉장히 새로웠어.